자, 그러면 이어서 한국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 저희가 한국인의 민족성 다섯 가지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 비종교성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사람 중심성을 또 재밌게 다뤘어요. 사람 살려 이거 되게 많이 공감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오늘은 비종교성에 다뤄보겠습니다. 한국인의 비종교성에 대해서 개괄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저희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들은 진심으로 종교를 믿지 않는다. 진심으로 신을 믿지 않는다. 가짜 종교인이네. 우리는 늘 가짜네다.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무의식 차원까지 종교를 믿지는 않는다.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이지 않아요. 열성이 별로 없어. 한국 사람들이요. 이제 극우 광신도 그런 극우 교회는 일단 차치하고 네, 그런 사람들은 건강한 있으니까. 종교인 생활을 얘기하시죠.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 종교를 네. 믿는 사람들은 한국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종교가 생활 깊이 침투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들어오지도 못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 위에 신이 군림하는 걸 허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신이나 종교가 인간 위에 올라가서 인간을 좌지우지하고 쥐락펴락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 중심성이 강해서. 그래서 종교는 딱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차원, 그런 차원에서 수준에서만 믿어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뭐 이제 그런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개종이 좀 쉽거든요. 개종이 네. 많이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많이 보셨죠. 막 절 다니다가 교회 나가고 네. 교회 다니다가 또 별로라고 그러면 이제 성당도 나갔다가 네. 다시 절 나갔다가 네. 보통 대부분 중고등학교 때 천주교나 기독교였다가 네, 네, 네. 뭐 여름 성경학교 안 가보신 분 없잖아요. 교회 네. 크리스마스에 안 가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교회, 교회 가봤어요. 저도. 계란 먹고 가고 그랬죠. 전 심지어 그때는 불교였거든요. 아, 그랬군요. 저는 뭐 그렇게 하다가 또 뭐 시골에 갔을 때는 좀 절에 왔다 갔다 하면 스님하고 놀다가 역시 난 절에 가면 마음이 편해 그쵸. 막 이러면서 서울에 오면 또 거기 어디 가고 천주교 또 천주교도 한번 가줘야죠. 그런 데도 가고 뭐 또 호랑나비교 이런 것도 갈 수 있고. 아 그렇죠. 그런 것도 갈 수 있죠. 자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개종이 쉽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네요 진짜. 근데 서양 사람들한테 개종이 매우 어려운 거예요. 또는 이슬람 사람들한테 엄청난 사건이에요. 완전 뭐 문화. 인생을 네. 바꾸는 네. 문제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자기 세계관, 철학, 삶의 방식, 네. 그 다음에 모임 다 바뀌어야 다. 개종을 하면.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큰 대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개종 쉽게 못해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쉽게 개종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남녀가 연애하다가 서로 종교가 다르단 말이에요. 불교, 뭐 이제 기독교. 근데 여자 집안이 좀 완고한 기독교 부모님이. 네. 그래서 아 불교는 안 돼. 이런 집안이면 두 사람 결혼하려면 남자 교회 가요 그냥 바로. 어 그래? 너희 부모님 그러셔? 네. 네 내일부터 교회 나갈게.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죄책감을 느낀다든가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왜? 결혼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를 만날 때 종교를 안 물어봐요. 종교 갖고 계십니까? 어 그러네요. 네. 아 근데 외국은 그러면 물어봅니까? 물어보죠. 아 그래요? 그리고 그걸 티를 내거든 또 얘들아. 종교 뭐 목걸이를 걸고 있다든가 뭐 아. 티를 내는데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도 이게 십자가를 안 하고 다녀가지고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 뭐 불교 믿는 사람들 이게 목탁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몰라요. 네. 그리고 관심도 없어. 염주랑 묵주가 있잖아요. 네, 불교는 염주고 이제 솔직히 묵주잖아요. 헷갈리죠. 헷갈려요. 모르는 사람 몰라요. 뭐 어차피 관심 없죠. 그러면.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사람 사귈 때. 그리고 좀 친해졌는데 종교를 드러내잖아. 자기가 사실은 독실한 뭐 이슬람교도다. 그럼 너 오늘부터 내 친구 아니야.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친해졌으면 일단 끝이요. 무슨 종교가 뭘 믿든 간에. 그렇지. 네, 종교 다르다고 절교하지 않는 그런 거죠. 그런 거 없어요. 마교 믿는다 이런 거만 아니면. 그래서 신천지 이런 거 빼면 특별히 문제가 없고 친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종교의 차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네. 이게 이제 한국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분쟁이 없잖아요. 다 종교 국가거든요. 한국이. 무신론자가 그래도 거의 50% 가까이 돼요. 한국은. 여전히. 제 생각에는 무신론자들은 모든 신을 좀 이렇게 포용하는 사람들 다 포함한 것 같아요. 필요할 때는 이제 잠깐씩 가는. 네. 그런 하여튼 무신론 비중이 거의 50% 가까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는데 분쟁이 거의 없죠. 다른 나라들 같은 분쟁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종교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다 있군요. 네, 있어요. 싸워요. 그리고 서로 간에 배타지 하면서. 전쟁도 하잖아요. 네, 전쟁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야, 너 기독교야? 나 불교야? 이러면 싸우는 일은 없죠. 기독교? 거의 없죠. 그러게 말이 안 되지. 갑자기 생각하니까 네가 어떻게 기독교를 믿어? 막 이런 게 어떻게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광신도들은 일부 그런 행위를 한 게 있긴 있는데 쳐들어와서 뭘 부순다든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맞아요. 얘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 종교에 파묻혀서 내 종교를 위해서 타인을 배척하고 때리고 뭐 분쟁을 벌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이좋게 잘 놀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 친구들 사이에서 보면 종교가 다 달라.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죠? 네, 다 다르죠. 군대 간 친구들은 빵 먹으려고 교회도 그렇죠, 가고 그렇죠. 절도 가고. 거기서 주로 개종되잖아요. 다 가요. 그리고 나오면 이제 다시 종교를 버려.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관계 우선이에요. 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종교가 생활에 깊이 관여하는 바가 거의 없어요.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관여합니다. 그 사람의 생활에. 모든 걸 기독교식으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장례식도 사실 우리 민족 전통에 비슷하게 해 지금도. 네, 그렇죠. 염한다든가 뭐 이런 게. 이제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찬송가 와서 좀 불러주고 뭐 불교 믿으면 이거 또또또또 염해 주고 이런 정도만 감이 되지 나머지는 다 전통식으로 간다고. 결혼도 약간 서양풍으로 드레스 입고 그래서 그렇지 사실 한국식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종교가 반영되는 게 없어요. 별로 생활에. 그러네요. 생활에 종교가 침투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중요한 그런 관운상제. 네, 관운상제. 대부분은 종교식으로 하는데. 그렇죠, 어느 나라든지. 우리는 별로 그게 없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한국에서 나 기독교니까 관운상제를 딱 기독교식으로 할 거야.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냥 다 비슷하게 해. 네. 약간씩만 이제 감이 한다 그럴까. 그런 식으로 생활 문화에 깊이 침투하지 못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례를 들자면, 내세관이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인들이 지독한 현세주의자다. 현세주의자라는 것은 내세를 경시한다는 뜻이죠. 서양 사람들 내세관이 굉장히 강해요. 죽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떨어지고, 뭐 내가 죄를 지면은 벌을 받게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세에 대한 분명한 어떤 견해가 있어요. 뚜렷한. 그리고 영향을 받아요. 그게 무서워서 현재 조심한다든가 뭐 덕을 쌓으려고 한다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내세에 관심이 없죠. 관심 없죠. 일단은 내세 얘기를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 죽으면 뭐가 될 거야? 이런 질문이 이상한데. 죽음 후의 세상은 어떤 곳일까? 그런 거 갖고 토론하는 거 보셨어요? 궁금할 때는 있죠. 환생을 주로 오려 하는 거 같아요. 대화를 하냐고 진지하게. 대화를 길게 할 건 없죠. 뭐 모르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는 게 있어야 대화를 하지. 주변에 주변에서 내세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걸로 고민하는 사람도 없어요. 거의 없죠. 다 현실적인 것과 고민하죠. 네, 현실이 더 현생이 힘들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은 뭐 속담도 그런 게 있어요. 뭐 개가 돼도 이승밭에서 굴러. 똥밭에 굴러도 개가 이승이 났다. 뭐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근데 한국인들의 내세관이 희박하다라는 얘기는 결국 내세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이고 한국인들이 내세를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만남의 강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아 언니 처음 들으셨죠. 만남의 그래 강장.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가서 만나자. 죽어서 다시 만나자. 뭐 엄마 보러 가요. 죽은 딸 보러 가요. 먼저 뭐 이런 가서 식으로. 기다릴게. 먼저 가서 기다릴게. 나 먼저 갈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존윅 4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존윅이 죽었어요. 마지막에 뭐 진짜로 죽었는지 또 5편 찍으려고 살아날 수 있죠. 근데 그 무덤 앞에 두 명이 서서 그러는 거야. 존윅은 지금 지옥에 있을까 천국에 있을까. 봐봐요. 이 사람들은 벌써 내세관이 다 있잖아. 서로. 그러니까 뭐 지옥 천국 어디 죽어서 갔을까? 어딜 갔냐. 하느님이 어떻게 평가했을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한국 사람들은 존윅 무효 같은 데 앞에 가면 뭐라 그랬어요. 아유, 우리 먼저 간다. 돌아가신 어머니 만나겠나? 이제 지금쯤 엄마 만나서 죽은 아내. 아내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 아, 아내 때문에 그런 거야? 네, 걔하고. 아, 그러면 죽은 아내와 걔를 만나서 행복하겠네. 뭐. 존이, 우리도 곧 갈게. 뭐 이런 얘기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곧 갈게. 맞아. 거기까지예요. 한국은 악당도 죽을 때 보니까 그 액션 영화 보니까 악당도 죽을 때 그래요. 자 이제 마누라랑 딸 만나러 가야지 이러기도 하고 죽을 때는 나 먼저 갈게 뭐 가서 기다릴게 이러면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래요. 자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도 그러면 안 되거든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따라서 만나거나 못 만나는 게 결정되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네요. 무조건 만나. 네. 천국과 지옥 따위는 안 믿는 거야 기독교도. 네, 네.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하느님의 심판 같은 것도 관심 없어요. 일단 가족을 만나는 거, 헤어진 이들을 만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목사님들한테도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 임종시에 뭐 괴테처럼 뭐 하느님을 찾아서 빛을 향해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 한국에서는. 네. 임종시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도 거의 다 부모님 뵈러 간다. 뭐 부모 누구 주고 원정한 누구 만나러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인들은 죽기 전에 어떤 그 약간 그 한시 같은 것도 가족이 나와요. 예수 같은 거 안 나와. 그렇죠. 가족이 올라와요. 어. 가족.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죠. 선조. 할머니를 본다고. 맞아. 하시더라고. 보통 선조들 보죠. 가족을 봐요. 먼저만. 자, 이런 여러 가지로 한국인들은 내세에는 잘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고 굉장히 현세 중심이다. 한국 사람들 굉장히 현세 중심적입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많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결정적일 때 신을 안 찾아요. 그러네요. 결정적이죠. 서양 사람들은 결정적일 때 신을 찾거든요. 오 마이 갓. 지저스. 고문당하면서도 그러더라고요. 영어 보니까. 막 고문하니까, 오 갓. 그래요. 한국 사람들 그때, 엄마야. 그쵸. 이러잖아요. 엄마야.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러거나, 그죠. 왜냐하면, 오 마이 갓. 그래도 신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때. 에이. 근데 엄마가 이 비스면 오거든요. 엄마는 보통 와요. 와요. 미친듯이 뛰어오죠. 어디서 자다가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내 아들이 이러면서 갑자기 뛰어나가잖아요. 사람 살려도 와요. 왜? 어지간한 사람들 뛰어온다니까. 그쵸. 그러니까 사람 살려나 엄마야가 아주 현실적인 거지. 아이고, 깜짝이야. 뭐 이러기도 하고 감정을 그냥 표현하든가. 아니면 아주 놀라면, 아유, 엄마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이 한국인들은 평상시에 신을 찾아요. 예. 예를 들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마음 편할 때. 이런 거잖아요. 오늘 제가 긴장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결정적인 때는 안 찾아. 안 찾아. 자기한테 도움이 필요할 때 약간 찾았다가 이제 초콜릿처럼. 그러네요. 중요할 때는 안 찾아요. 그러면은 정말 신을 안 믿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그런 게 나오고 외국에서 비행기에 추락하는 걸 타는 사람이 있었어. 네.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이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다. 네. 누가 기도 주제해달라. 네. 그래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영화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 근데 한국 사람이 여기 탔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어이씨, 어떡하지 나는?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분위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느냐? 문자 보내거든. 연락에. 우리 보세요. 다 그런 사건 벌어졌을 때. 그렇죠. 가족들한테 문자 마지막 연락이 없다. 이거 오송 참사 저기도 어머님이 경기도에 사는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그날 그 자리에 침수된 도로에 계셨다더라고요. 세월호 때도 마지막 문자들을 맞아요. 보냈고 비행기가 사고 난다고 해도 문자 보내고 사랑해. 우리 그러지 그 순간 기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걸 봐도 종교성이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비종교성을 우리 민족의 특성으로 꼽은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종교인들이 들었을 때는 약간 반발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사실 공감돼서 더 하실 얘기는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종교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종교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한국인이 가진 일정한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면이 있는지. 네. 그러면 왜 이런 거예요? 비종교성의 원인은 뭡니까? 자, 종교를 믿게 되는 원인이 주로 뭐냐 하면 의지. 네, 맞습니다. 의존. 의지, 의존이에요. 무력감이거든요. 무력감. 아, 네. 우리가 너무 인간이 힘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자연 앞에 너무나 나약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인간의 나약함을 뭐 알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 그쵸. 자, 근데 개인 단위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나약할 무력감을 많이 느낄까요? 우리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느낄까요? 개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쵸? 개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무력감이 심하죠. 네. 우리가 돼서 사는 사람들은 무력감이 별로 없어요. 왜 우리가 돼서 힘을 합치면 우리가 이렇게 끌고 가거든. 이렇게 일로 와. 무력해? 무력해 감이 무력해 가지라.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아주 단순한 비유로 혼자 사는 사람은 홍수가 나면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되어 있으면 제 방을 쌓을 힘이 있어요. 쌓고. 그렇죠? 또 혼자 사는 사람은 세상을 바꿀 힘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네. 근데 우리가 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네. 촛불을 들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돼서 세상을 바꿔온 사람들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믿음이 있죠. 인간의 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인간을 무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으로 보지 않으니까. 근데 개인주의 문화권이 심한 서양 이런 데는, 일본 이런 데는 이게 굉장히 심해요. 무력감이. 그래서 신을 많이 모셔요. 일본은 잡신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네, 이거는. 네. 그게 특징입니다. 인사하고 그래요. 나한테, 네. 신한테. 맞아요. 집마다 다 재단이 네, 있잖아요. 있어요. 중국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씩 모셔놓고 나갈 때마다 인사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저기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근데 있어요. 마을에 있을 때. 아, 마을에 있을 때 그런 거 하셨잖아요. 그런 정도지. 집마다 해놓고 나올 때마다 뭐 이러고 들어가면 인사하고 이런 거 없어요. 일상에서 별로 그런 게 신경 안 쓴다는 얘기고. 근데 개인이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들단 말이에요. 사는 게. 네. 너무 자기가 나약하고 무력하다고 느껴서 뭔가 절대적인 힘을 찾습니다. 그게 신인 거죠. 그래서 무력감이 강한 개인주의 문화권 사람들이 신에게 의존도가 높다. 신을 찾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외로움이나 고립감이에요. 혼자 살다 보면 외롭고 막 괴롭잖아요. 고독하고. 네, 그렇죠. 근데 이때 누가 있으면 되겠어요? 주변의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늘 함께 있는 어떤 존재, 그렇죠. 초월적인 존재. 그렇죠. 신. 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그러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주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런 차원에서도 신을 많이 찾는다. 마지막으로는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없을 때도 신을 찾고 종교를 찾거든요. 근데 우리주의는 이걸 줘요. 세계관과 인생관을. 우리 중심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를 제일 가치 있다고 보냐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걸 제일 가치 있다고 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참된 삶이다 라는 식의 인생관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근데 서양 사람들은 개인이기 때문에 없어요. 우리가 그걸 주는데 그 삶의 의미나 가치를 이 사람들은 우리가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군가는 줘야 돼요. 그래서 신이 그걸 주는 거예요. 종교가. 너가 사는 이유. 삶의 가치. 네, 이런 하느님을 걸. 위해서 사는 거야. 네. 그리고 그건 보답받을 거야. 죽은 뒤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종교가 사람들한테 사실 퍼지는 게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모든 거에서 상당 부분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개인으로 고립돼서 고독하지도 않았고 또 인생의 의미를 색다르게 찾을 이유도 없었고 민족과 역사 우리에서 찾으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교에 그렇게까지 필요성이 없었던 거죠. 여기에다가 한국인 특유의 그 강한 우리주의와 인간 중심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종교를 받아들이더라도 항상 한국 사람은 인간을 위한 종교로 대했지 종교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인간을 지배하도록 허용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죠. 인간과 공동체가 전제된 종교요? 종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있어야 이것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선생님 귀신을 믿는 심리는 뭡니까? 인간에게 그래요. 도움이 되니까. 아 귀신이 어떡해요? 네. 우리 귀신들은 다 사람들이잖아. 자 보세요. 동물도 있어요. 깨비깨비 뭐 이런 거. 구미호. 구미호. 그렇죠. 근데 한국 귀신하고 일본 귀신하고 차이가 대표적인 차이가 뭐냐면 일본 귀신은 지역에 털을 잡고 사는 귀신들이 많아요. 지방신. 그런 거에 들어오면 다 죽여요. 무차별적으로 죽인 게 많아. 네네. 한국 귀신은 그런 귀신은 없어요. 다 한임에 쳐 원한임에 쳐가지고 못 떠나는. 그래서 사또한테 나와서 얘기하는 거야. 사또나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 사또가 놀래 죽은 거잖아. 그럼 이제 그 얘기 들어주면 안 죽거든요. 한국 귀신은 이유 없이 복수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귀신 거의 없습니다. 그러네요. 사람을 이유 없이 죽이고 막 이런 게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귀신도 인간적이야. 한국 귀신은. 다 이유가 있고 다 얘기하고 싶어요. 네,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귀신 만났을 때 놀래서 안 죽으면 되는 거예요. 얘기만 들어주면 되니까. 뭐, 자, 얘기해봐. 난 좀 유리하겠네. 상담소가 너무 유리하지. 일단 귀신 만났다 그러면 우리도 들으면 돼요. 자, 들어줄게요. 얘기해보세요. 아 그래 제가 해결할게요. 그럼 귀신이 고마워해요 막 울면서.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네 올라가 사라져. 그리고 어머니 만나러 가겠다면서. 그렇죠. 이거는 다 해결되잖아요. 근데 일본 귀신은 그냥 죽여요. 그 사닥고 뭐 그 링 이런 거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맞아. 근데 우리 귀신들은 그런 귀신들은 아니다. 그 인간이 이제 그 인간이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아예 얼마나 하늘 품고 사람이 평생에 현세에서 그랬으면 죽어서도 귀신이 됐겠어.
그러니까 그만큼 한이나 염원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네. 귀신도 그렇게 보는 게 있고 요괴나 요물들도 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애들이에요. 구미호 사람이 되고 싶어. 맞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일본은 안 그래. 그냥 사람을 잡아먹어. 그러니까 착한 귀신이 일본은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영역으로 죽이는 약간 맹수 같은 귀신들이 많은데 한국은 대부분 귀신들 사실 착해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사연 없는 귀신 없다. 도깨비도 그래. 도깨비도 잘 지내면 그만큼 좋은 놈들이 그렇죠. 없어. 그렇죠. 도깨비는 뭐 방망이 놔준 줄 아. 놀러다니는 네. 어떤 장난꾸러기 이런 장난꾸러기 약간 이미지지. 그냥 무서운 괴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의 그런 만화 같은 걸 보면은 이제 귀신, 요괴, 괴물이 나오면은 다 강한 힘을 갖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한국의 귀신들은 그런 게 별로 없네 생각해보니까. 그쵸. 우선 울면서 등장. 기본 다 서러워. 막 늘 그래, 당하고 살았고. 맞아, 그런 맞아. 정서 자체가 그렇게 있네요. 네. 저는 종교가 따로는 없어요. 근데 모든 종교에 다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상담 일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아무것도 없는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좀 기도하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 신이 필요한가? 이렇게 막 물음표를 가질 때가 있었는데, 참 그 우리주의라든지 공동체의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로 좀 해결을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사회를 복구를 시켜놔야 네, 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전 사회가 우리가 되면 상담, 그 직업이 사라진다니까요. 네, 저는 그때는 실업자들, 실업자. 이제 귀신들 상담을 해주러. 옆집 살면서 계속 상담을 해주고 계시겠죠. 그렇죠. 사라진 네. 사람들. 동네 사람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야, 저 신성미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줘. 따뜻해 하면서 그쪽으로 하겠지. 네, 감사합니다. 자, 네. 그러면 비종교성까지 오늘 다뤄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방송에는 한국인의 민족성 중 네 번째. 도덕이 높은 민족이다. 이겁니다. 또 새로운 자부심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다양한 사연들이 도착하고 있는데요. 짧은 사연이라도 저희가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고요. 아래 나오는 메일 주소 딱 적어놓으시고 청남이0000@gmail.com입니다. 그래서 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